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밤나무밭 예초작업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아까 새벽에 밀고서 참 먹고서 보는데 깨끗하게 밀려있죠. 지금 밤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아까 여기다가 주워놨는데 보이시죠? 이게 햇밤입니다. 이게 불량과 아니고 정상과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한 중자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이 이제 도생종 떨어지는 밤부터 시작을 해서 중만생 뭐 따로 안 치고 한 번에 지금 쳐서 한 번에 거의 마무리합니다. 근데 이제 만생 주술 때 가면은 또 다시 풀밭이 되죠. 그래서 풀 사이에서 밤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밑둥만 쳐놓으면은 주저앉아서 이제 갈립지면은 깨끗해져요. 그렇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밤이 도생종 밤이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.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보통 25일부터는 조생종 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. 여기는 깎은데랑 안 깎은데랑 효지가 확 나죠. 뭐 장녹이니 여러가지 외래종 풀들도 있고요. 풀 밭입니다. 이런 데를 다 깎아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초기 짊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가지 해충들도 있고 좀 어렵고 또 더위도 있고요. 근데 오늘은 좀 바람 불면서 구름이 깨져서 좀 한산하니 괜찮은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 이제 가장 좀 위험하기도 한 것들인데 예초기라는 작업을 하면서 줄을 낄 때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라일론 줄을 껴서 할 때는 좀 괜찮지만은 보통은 일자나를 또는 원형톱을 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. 제가 뭐 예초기 작업하는 본인의 신체를 상할 수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손을 잡고 있는 파지하고 있는 위치를 놓치게 되면은 자기 신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또 옆 사람과 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예초기 작업할 때는 일단은 비닐 달아서 간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쭉 치고 가면은 그 옆에 그 선 그러니까 1번이 쭉 그 외곽을 돌거나 어떤 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2번은 그 다음에 한 2-3m, 3-4m, 3-4m 정도 이렇게 넓게 떨어져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이 또 2-3m, 3-4m 떨어져서 가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쭉 그 줄을 서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. 물론 뭐 벌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도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못해도 3m 넓으면 4-5m씩 이렇게 떨어져서 쭉 줄을 달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안 깎은 곳이 있다 안 깎은 곳이 이제 한 더미를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무더기가 지금 안 깎아져 있는 경우죠. 이런 경우에는 이 속안에 벌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안 깎은 거예요. 그래서 안 깎은 데에는 다시 깎지 않는다 다시 손 대지 않는다 그것 또한 이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문율처럼 이렇게 지켜지는 룰입니다. 그래서 밤 나무 밭 밑에 예초하는 방법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바짝 깎아줘야 되죠. 밤 알이 이렇게 풀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앞에 있는 그 예초기 바닥에 있는 종발을 바닥에 대고 거의 깎다시피 해서 풀 길이가 5cm 이상 되지 않게 이렇게 바짝 깎아줍니다. 어떤 분은 길게 깎아달라는 분도 있어요. 밤이 덜 마르게 밤이 떨어지면은 이 풀 사이로 이제 묻히게 돼서 좀 덜 마른다. 그래서 길게 깎아달라는 분도 있는데 만생종 할 때는 뭐 거의 뭐 이제 풀밭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조생종이 깎을 때 처음에 깎을 때 바짝 깎아주는 경우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이 밑둥을 상하지 않게 한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아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건 잘 아물었는데
아물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밤나무 밑둥 자를 때에는 이게 수피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깎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석하고 이 벌초하는 시기인 추석하고 이렇게 밤나무 밑둥을 깎는 이런 시기하고 좀 겹쳐져 가지고 조금 인력조달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. 예초 작업하는데 지금 올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선이 되고요. 물론 참 두 번, 밥, 그 다음에 예초기 나라하고 기름하고 다 제공을 해주는 거고, 작업자는 몸하고 기계만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딱 8시간 작업하면은 끝이 나게 되겠죠.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후 2시면은 딱 종료가 됩니다. 네,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. 올해 이제 밤 줍는 분들 인건비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. 작년에 12만원 했었는데 올해 13만원이라고 합니다. 엄청난 금액이죠. 13만원이면은 밤 한짝 평균 금액이 조금 농사 잘 되는 분은 7만원대 나오기도 했었고 8만원대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의 두 짝을 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. 뭐 농사 적당히 짓는 분들은 한 짝에 한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. 두 짝을 줘야 되는 경우인데 한 사람이 두 짝 이상을 주워줘야 되는데 네 짝 정도는 주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인지 참 또 12만원 13만원을 주더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인 한 해입니다. 그래서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해 이 밤이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, 그다음에 예초 작업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. 일단은 예초기 작업할 때는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안전이에요. 안전.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꼭 두 명 정도는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. 어떤 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벌에 쏘임이라든지 뱀에 물림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하다못해 두 명 이상은 같이 옆에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. 이건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네,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